근데 지금 다른 그룹 뭐 트와이스도 있고 있지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뭐 비교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뭔가 원더걸스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? 원더걸스는 뭔가 첫째 딸 같아, 집안의 장녀. 뭔가 나한테는 연예인으로 제일 생각하지 않았던. 왜냐면 너무 가까웠고 내 첫째 딸들인데 연예인을 하는 이런 느낌이었고, 지금 그 다음 애들은 왜냐면 나랑 거의 만날 일이 없고 데뷔해서 혹은 데뷔할 때 돼가지고 만나니까 뭐 잘 모르잖아.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없고. 우리는 투어 버스에서 와 우리는 몇 날 며칠을 같이 진짜?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제일 좋았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힘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언니는 제일 좋았던 추억으로 그 순간을 진짜? 네, 말했어요.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. 버스 타고 막 투어 다닐 때. 국경 넘을 때 열몇 시간씩 있으니까. 맞아, 맞아. 캐나다 넘어갈 때. 이렇게 침실 뒷칸에서 막 라면 끓여 먹고. 맞아요. 볶음김치. 볶음김치랑 참치캔. 추억이다. 나도 그게 그런 그냥 진짜 고생 한 마지막 기억이야. 그 이후로는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그게 제일 큰 거네, 다른 그룹들이랑 우리랑. 난 그냥 우리 소풍 간 거가 기억에 진짜. 아, 바닷가. 맞아. 무슨 발리하고 하고 그러지 않니 우리? 발리하고 했어, 발리하고 했어요. 피디님이 예은 언니를 완전. 맞아. 예은 언니 누구예요? 하나가 이렇게 팍 충돌. 아, 진짜? 아, 우리 이겨서 뭐 하겠다고. 해적 우리랑. 볼링장 갔을 때도 세상 그렇게. 딱 너희까지였던 것 같아. 그러니까 GOD랑 그렇게 같이 살았고 B랑 그렇게 살았고 너희랑 그렇게 살았고 거기까지였어. 너무 너무 애틋하고 소중하고. 그래서 너희한테는 카톡이 하나 와도 항상 뭔가